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율법은 이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다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 율법으로 그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가망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야 율법을 지켜야지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 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인가 하면 여기 로마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 그렇구나. 그리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몰랐더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탐심을 알지 못했다. 즉 탐심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르보건대 율법도 뭐하며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특성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한 인간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고 악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하다. 그건 하나님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을 미워하지. 자, 그러니까 율법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이야.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안 미워해요? 그렇죠. 우리의 본능인데.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다. 그런 성경은 죄란 뭐냐? 모든 불의는 죄니라. 의롭지 않는 게 죄니라. 의롭지 않다면 누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러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은 갖지 않으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나 우리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보고 계명을 십계명을 보고 나는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보고 자, 지켜봐야지. 사람은 지킬 수 있어. 그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은 나는 성령이 없어서 거룩하지 않구나. 나는 의롭지 않구나. 나는 악하구나. 라를 깨달은 사람은 애통하게 된다. 아니, 저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율법을 보고 자기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복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아,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자는, 자가 복받은 자다. 즉, 성령을 받은 자다.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는 자야? 뭐 하는 자가 돼? 애통하게 돼. 이야, 나는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형편없는 줄을 내가 몰랐어.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당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도 자기만은 뭐예요? 확실히 천국에 갈 사람이다. 왜? 자기처럼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어. 많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만큼, 그 바울은, 그 본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율법 지킨다고? 네,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거기 가서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왜? 모세 율법에는 그러라고 돼 있으니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렬히 율법 옹호를, 율법 옹호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바로 이게 율법이란 것은 거룩한 거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나 있는 거구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나는 내가 이때까지 한 짓은, 율법을 지킨다고 한 짓은 수능털이었구나. 내가 율법을 잘못 깨달았구나. 그것을 느끼고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뭐예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 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예. 이 사람은 모든 그 이방인 교인들의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탁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나를 가만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 근데 결국 누가 나를 배신한다든가 하면 미워해. 아, 나는 안 미워하고 싶은데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 안에 또라이가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인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포용하기가 싫고 뭐예요. 이 자식 그냥 미워하면서 쫓아내버리고 싶다. 그런 나의 옛날에 뭐예요? 조건적인 그런 더러운 성질이 나온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은 내가 영적으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는 자가 즉 이 악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했단 말이야 자기야. 그런데 이게 자기 내가 그런데 이 악은 내가 실은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악을 범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막 증오심. 그러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 그건 내가 원하지 않은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악령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범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힘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가 내 몸에 아직도 있구나. 제가 어디에 배어 있다 그랬습니까? 유전자에. 그래서 여러분 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한국 여성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거는 그 유전적이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내면의 내 생각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는 내 뜻에 반응해서 유전자가 죄적으로 변해. 그래서 죄가 전혀 없다면 우리는 영생 안 죽어 영생해. 그러나 우리 속에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면 화내고 미워하고 하는 건 본능이야. 본능이라는 것은 어디에 스며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에. 그리고 그 죄적 본질은 본능은 그 본질은 내 후손에게 전달돼 유전자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도 실제로 죄 지은 행동은 없지만 그 본질적으로 유전자에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조금만 커봐 다 그 더러운 성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애통할 줄 몰라. 뭐 그게 다 정상이니까. 그래서 애통하기보다 뭐라 그래요? 아, 사람이면 다 그렇지. 그게 정상적이고 왜 우리들에게는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이기심, 욕심을 가지고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인간이니까 그래요. 인간이니까 욕심이 당연히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은 악하다는 거야. 아시죠? 그거를 정상으로 보니. 그래서 나를 배신한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하라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의 성격이야. 우리는 못해.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아, 나는 비정상이구나. 하나님과는 정반대구나.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애통, 복받은 자는 애통할 수 있게 된다.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그래, 네가 진짜 죄인이지? 그러나, 그래서 내가 네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너에게 영생 복을 준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되어나가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거를 아, 나는 심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난한 자야 없어. 복이 있어.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내 아들이 피 흘리게서 구원했잖냐. 천국이 네 거야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는 아 괜찮아. 내가 너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완전히 뭐예요? 바꿔줄 거야. 그건 언제 우리가 바뀔까? 그건 우리가 부활할 때. 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두고 그러면 내면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깨닫고 깊이 깨닫고 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자,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변해. 예. 그러나 완전히 변할 수는 없어. 완전히 변하려면 이 몸도 전혀 다른 몸이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흙으로 만든 몸이다. 그러므로 이 몸은 썩어져서 썩어지면 다시 뭐로 들어간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아, 여러분, 열역학 제2 법칙에, 한국말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법칙은 뭐냐면, 질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무질서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한 유리, 투명한 유리 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 거기다가 새까만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떨어뜨렸을 때는 뭐예요? 잉크 방울이 새까맣게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퍼져서 잉크 입자는 다 퍼져가지고 뭐가 돼버려?
잉크가 그 물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다 무질서 상태로 없는 상태로 돌아가. 왜? 잉크라는 것도 본래는 뭐예요? 없었던 거니까. 그거를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잉크도 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다 공기 속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아도 다 무질서 상태로 들어가서 허무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제 성경은 그 답을 뭐라 그러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데 왜 흙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생명을 거부하고 죽으면 나는 무엇이 되어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썩지 않는 몸, 그거는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을 재창조. 재창조된 존재를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생명 안에 있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거 말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로운 그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 내 몸, 이 엔트로피가 지배하는 내 몸은 어떻게? 예,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만들어진 몸으로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자,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뭐냐? 썩을 것, 즉, 엔트로피. 썩을 것으로 심고 시작해서, 그 다음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즉, 엔트로피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영원한, 엔트로피 반대는 영원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내가 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새로운 피조 뭐라고? 물.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썩을 몸이야. 왜 썩을 몸이냐면 원료 자체가 뭐예요? 흙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 천사들은 흙으로 만드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은 흙으로 된 물질적 존재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고 해서 자꾸 이 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 맞아요. 그러나 천사는 물질로도 나타날 수 있어. 아시겠죠? 예. 이제 이런 거는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이런 말이 왜 가능한가? 물리학적으로 옳은 말인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 공부를 깊이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그렇구나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러고 생각하지만은 물리학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빛이란 뭐냐? 빛. 빛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같은 존재가 돼. 빛은 뭐냐면, 빛은 광자. 이거는 포톤. 그래. 포톤. 자, 그럼 뭐, 입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말로는 톤. 입자는 물질이야. 그런데, 물질인데 빛이야. 빛이란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야. 그 빛의 본질은 물질이에요. 광자예요. 그런데, 빛이 아니잖아요. 빛이, 물질이면 우리한테 햇빛 비치면 어떻게 해? 막 때릴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때려 안 때려? 안 때려. 그리고 물질이면 벽이 있으면 이제 물질로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빛의 존재를 존재는 빛은 입자임과 동시에 빛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행할 때는 뭘로 진행해요? 파동으로. 그런데 이제 입자는 파동이 아니죠. 그런데 빛은 입자로도 존재하면서 파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칠 지경이지. 그래서 이걸 듀얼리티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강의는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부활 문제가 딱 나와서 그렇게 지금 이게 갑자기 등장했지만 자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스크린이 있다. 하얀 스크린. 여기에서 이제 광자 빛을 쏠 수 있어요. 빛을. 여기는 빛. 그런데 이 가운데 막이 있어. 그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막이 있어. 자, 근데 여기 구멍이 한 개가 있어. 구멍 한 개. 그 빛을 쏘면 자, 들어와서 여기에 구멍, 요 구멍 사이즈만한 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럴 땐 구멍이 한 개 있을 때는 빛은 광자로서 물질로서 행동을 해. 자, 그런데 여기다가 구멍을 한 개 더 뚫어. 아니야. 여기도 구멍을 한 개 더 뚫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여기서 빛을 쏘면 이 빛이 이렇게 가서 어떻게? 여기도 두 점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개 있을 때는 빛이 물질로서, 광자로서 작용해서 딱 이 커튼에 밝은 점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이 두, 저기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이게 두 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라면, 천만의 말씀. 갑자기 물질, 광자이든 빛이 뭐로 변해버려? 파동으로 변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희한한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멍 한 개 있을 때는, 왜 구멍이 한 개 있을 때는 빛은 입자로서 행동을 하고, 구멍이 두 개가 되면 왜 입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입자야. 그런데 구멍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뭐가 돼버려? 파동이 돼버려. 그래서 여기 두 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파동. 이렇게, 이런 얼룩무늬가 나타나버려. 파동은 얼룩무늬잖아요. 올라, 에너지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이렇게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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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 얼룩무늬가 나타나버려.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관찰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이 광자가, 여기까지 올 때는 광자거든? 물질이거든요? 여기 올 때까지는. 이 광자가 이거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파동으로, 에너지로 변해버리느냐. 를 보려고 다 장치를 했어요. 어떻게 될게? 장치를 안 하면 파동이 돼버려. 그런데 딱 관찰하려고 장치를 딱 하면 그냥 입자 파동을 안 돼. 파동 안 되고, 여기 관찰을 다 하려면, 여기 점이 두 개 생겨. 귀신? 고칼로리스.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물질이기도 하면서,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으로서 탁 실제로 나타나서, 안아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왕 나온 김에,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관찰 장치를, 장치가 없으면, 뭐예요? 없어도 이상한 거야. 왜? 없으면, 입자로서 이까지 와가지고, 구멍이 한 개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두 개구나, 를 알고, 이 입자가 뭐예요? 구멍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빛이 뭐를 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몇 개인 줄 안다는 얘기야. 그, 이런, 정말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이걸 발견했다는,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빛의 차원에서는 과학과 신비가 뭐예요?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계속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예수님이 훅 없어질 수가 없어.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나타나셨는데, 하면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활하고 나면 본래 우리 몸하고 같은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빛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뭐예요? 빛이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몸도 그 빛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하고 달리 우리는 철저히 물질적 존재에 불과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는 빛의 존재가 돼가지고 이런 무엇과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든지 무소부재. 그렇죠? 무소부재.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죄가 지배하는 지구상에서는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가 분리돼 있어. 본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 가면 부부 안 해요. 아시겠죠? 많은 기독교인들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천국 가서 이 사람하고 또 같이 사는 거 어떡하냐? 천국은 뭐, 부부고 뭐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봅시다. 자. 그래서, 썩을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아담처럼 흙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뭐요? 썩지 아니할 것이 된다. 즉, 엔트로피의 지배를 안 받는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건 빛 아니에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삼아요. 약한 것으로 심고,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삼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몸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될지 이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하려 그러면 뭐예요? 관찰하려 그러면 파동이 안 되고 그냥 입자로 지나가. 그러니까 관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빛이라는 광자들이 사람이 관찰하려 그러는지 안 하려 그러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빛 그 자체가 아는 게 아니죠. 광자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지. 그렇죠. 하나님이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려 그러는지 관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로
이 광자를 조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된다 이거죠, 우리. 예. 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의 몸, 흙의 몸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신령한 몸이 되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영생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런 몸인데 안 죽는다. 그런 차원, 그런 생각은 물리학적으로 성립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몸을 가지고는 시공을 초월하는 환경에 존재할 수도 없어. 그렇지. 우리는 24시간이 이렇게 이만큼 긴 시간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미국 가려면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가야 되고, 지겹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물질,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도 달라야 되는 거야.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물질이라야 돼. 그래서 새롭게. 예. 그래서 육의 몸으로 살고 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예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신령한 몸이다. 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있었죠? 또, 신령한 몸이 있다. 너희들은 모르는 그런 몸. 자, 전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 막,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천국의 숫자가 아니라, 그거는 상징수예요. 예를 들어서, 7. 그러면 그거는 완전이다. 그래서 이제 뭐 666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666. 그런 건 뭐냐면 6이라는 숫자는 7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7에 도착, 7은 완전이다. 그래서 일곱째 날, 토요일은 완전의 날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에도 일곱째 날, 제 7일은 너희들의 안식일인 적. 이제 이 말은 이제 그거를 실수로 생각하고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옛날에 속했던 안식일 교회고 제가 거기서 나온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완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완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완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완전이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666의 사랑이야. 666의 사랑이고, 그건 조건적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777의 사랑, 그거는 완전한 사랑,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수로 이해하면 아주 성경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그걸 실수다, 실제 숫자다. 천국에 갈 사람은 14만 4천 명 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죽은 사람, 예? 지금 현재 중국 인구만 해도 14억인데,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 옛날에는 뭐요? 900 몇십 살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수십조의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 중에 누구만 천국 간다고? 13.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아마 1억 명 중에 하나. 네.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왜 14만 4천이냐면, 자, 7을 완전수라고 그래요. 왜 7이 완전수냐? 7은 3과 4를 더한 것이다. 3과 4.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4는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땅은 그런 공간에 제한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것이 뭐예요? 완전케 된 것이다. 지금은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다.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땅에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 이렇게 분리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와서 드디어 하늘과 땅을 십자가로 합쳐가지고 완전케 하셨다. 그래서 7이야. 아시겠죠? 7. 7. 자, 그 다음에. 삶과 하늘과 땅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것. 뭐예요? 12죠? 그래서 완전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7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가 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뭐를 강조할 때는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내가 완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너는 상구야, 너는 완전해. 왜? 네가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이제 상구가 죽고 부활할 때는 진짜 뭐예요? 진짜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저런 존재가 되는 거죠. 저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는 완전코, 완전하고 완전하도다. 하는 이제 숫자고. 자, 그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49도 완전합니다. 왜? 77은 49니까. 그래서 49제 뭐 이런 말들이 다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희년. 그거는 천국이다. 50은 천국이다. 그래서 49일이 되면 뭐 천국으로 간대나요?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12 곱하기 12 하면 이게 뭐예요? 144가 돼요. 그럼 14만 4천은 여기다 공이 3개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 이 공 3개가 붙는 천은 뭐를 뜻하냐 하면 군중들이에요. 와, 천명. 그 이제 많은 무리들이야.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많은 무리들을 보았다.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을 보았다. 그게 천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고 완전한 144의 존재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있더라.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14만 4천. 성경은 이렇게 영적으로 풀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숫자대로 그냥 그 숫자를 그대로 실수로 치고 하면 상당히 유치해져요. 나중에 가서 막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성전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규격도 딱 성경에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 규격이 그게 다 상징적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예수님을 성전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완전수만 다 동원해가지고 규격을 정해서, 그래서 가로도 완전수고 세로도 완전수고 그리고 높이도 완전수, 그래서 건물을 지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숫자가 나오면 그거는 영적인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면 7 맞아요. 제 7일. 근데 이제 그걸 영적인 상징이야. 그것이. 그 뭐냐면 구원.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완전한 자로,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구원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상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뭐가 됐어요? 실질적인 영적인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7일 안식일 토요일을 예배 보는 날로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지키고 있죠. 자,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날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율법에서 그 불완전한 율법에 아직도 얽매인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 은혜, 불완전했던 율법에서 완전한 율법 곧 은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하늘에 속한 자와 흙에 속한 자는 뭐부터 다르다? 재료부터 다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뭐요?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다. 지금은 우린 천사와 동등이 아니야. 아시겠죠? 우리는 천사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재밌어요. 연구를 하면 와 이게 우리 자신들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들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아 참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갑질하는 사람이 안 되겠죠. 왜? 나는 최고다.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던 사람이 야 나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갑질이 없어지죠. 갑질할 수가 없지.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온유한 자가 돼. 온유한 자.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를 본래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는 뭐라 돼 있나? meek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meek는 지금 현재 영어에서는 사용 안 하는 단어예요. 고어예요. 근데 이 meek는, 무슨 뜻이냐 하면, meek는, 좀 뭐라 그럴까. 뭐, 나서서 갑질하고, 뭐, 이런 거는 없고, 어떻게, 이제는, 나는 높아! 이게 아니고, 아, 나도 깨닫고 보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낮아지잖아. 낮아지면, 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미크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우리 말에는 없어 없으니까 온유하게 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땅을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상속을 우리들에게 해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새하늘, 새하늘이라는 것은 우주를 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상속으로. 예, 네, 새 땅이죠. 이 땅은 상속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뭐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세 번째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까지 와서 돌이켜 보면. 이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것이 율법을 받아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순전히 은혜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때 나는 옛날에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제일 잘 지키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폼잡고 그렇게 있던 때가 참 부끄럽구나. 그거 이제 애통하고. 그래서 이제 겸손해지고, 순해지고. 결국 여기 보면 세 단계가 영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군중들 앞,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이 율법,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폼 잡고, 이게 아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것이다. 그거를 깨달은, 그래서 너희들이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자들이 그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점점 한 단계 한 단계 옛날엔 떵떵거리던 사람들도 순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영적 성숙 과정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이제 영적 성장 현상이 확실히 드러나요.